네?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자, 이번에는 객체로 받는 거 해볼게요. 이거 하나씩 받고 있죠? 네임이랑 패스워드가 들어가 있는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어디다 만들 거냐면, 우리 요 컨트롤러 com.example.sample 밑에 폴더 하나, 패키지 하나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모델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담는 애들은 전부 요 모델 패키지에 만들 예정이에요. 자, 모델 만들었고요. 보이나? 얘는 어떻게 크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텔. 아이고. 이쪽 뭐 에디터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만든 어디 갔지? 모델도 종류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퀘스트 패키지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주고받을 때또 모델 밑에다가 리퀘스트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아, 이상하게 됐네. 잠깐만요.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겠다. 하위에 만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패키지 모델 이렇게 만들었고요. 모델 안에다가 새로 만들기 패키지 모델 안에다가 뭐 해야 되나? 리퀘스트. 어휴. 이게 패키지가 하나 안에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됐나 봐요. 아마 모델에 내용이 있으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냥 나도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새로 만들기 패키지 NTT. 아니, 뭐야? 잘못 만들었다. 잠깐만요. 삭제하고. 이게 없어서, 데이터가 없어서 저렇게 붙은 것 같아요. 패키지, 모델, 그리고 모델 안에 패키지, 리퀘스트, 여기 안에 새로 만들기 패키지, 리퀘스트 지워야 될것 같아요. 지우고, NTT. 이렇게, 됐네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패키지가 붙어버렸네. 한번 리퀘스트. 우리 지금 뭐 만들려고 그래요? 요거 만들려고 그러죠? 로그인. 요거 사용자 입력한 데이터를 지금 일일이 하나씩 받고 있는데, 객체로 받을 애를 여기 선언할 예정이에요. 리퀘스트에. 자, 패키지 만들었고요. 우리 조국 데이터 담을 클래스를 리퀘스트에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클릭, 새로 만들기 클래스. 이렇게 클래스 위에 로그인
CTO로 할까? 우리 그냥 폼으로 할까? DTO 할게요. DTO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로그인 DTO. 근데 뭐 DTO가 뭐 로그인 리퀘스트로 할까? 하여간 이름 짓는 게 제일 복잡해요. 자, 그리고 요 아까 걔네들 데이터 담으려면 어떻게 기술해야 될지 고민해 봅시다. 자, 우리 걔 데이터가 두개 있었죠? 프라이베이트. 문자 둘다 문자열이죠? 스트링 네임. 프라이베이트 스트링 또 하나 뭐죠? 그래요. 패스워드. 여기 두개 있었죠? 이렇게 추가하고요. 생성자가 이게 얘는 어떻게 생성자 넣나? 룸북 쓰면 되는 거 에? 룸북 전에 쓰려고요. 룸북 나중에 쓰고요. 생성에 있다고요? 여기요? 이거요? 그러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생성자, 두개 선택해서 이렇게 추가해 봅시다. 그 다음에 생성자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생성 얘 세터게터 있어야 되나? 일단 투스트링 이렇게 추가해 보고요. 생성자랑 투스트링 이렇게 해봤어요. 기본 생성자 넣을까? 기본 생성자 이렇게 넣어봅시다. 당장 안쓸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세터게터는 우리 필요했나? 세터게터 필요할 것 같죠? 폼에서 데이터 받을 때 필요했나? 뭐 애매하니까 그냥 추가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애제는 세터게터를 안 넣네. 없어도 되나 봐요. 근데 프라이빗이어서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넣읍시다. 생성 자 setter and getter 이거 추가합시다. 이렇게 추가하면 로그인 DTO 클래스가 만들어졌고 사용자가 입력한 네임이랑 패스워드를 자동 인식하게 되겠죠? 자, 이거 같은 작업을 하는데 이거 두개 복사해서 02는 04로 바꾸고 04
예,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03은 05로 바꿔 봅시다. 이렇게 0405. 그래서 04에서 입력 받아 가지고 05에서 찍는데, 입력 받고 찍는데, 거기에 대한 링크를 또 만들어 봅시다. 그냥 그대로 복사했어요. 손볼 데가 있나? 자, 액션 로그인 아웃풋이, 자, 04 로그인 인풋 점 머스터치 와 있어요. 04 로그인 인풋 와가지고 보니까 얘를 바꿔야 되겠네. 5번으로 가야 되니까 05 로그인 아웃풋 해가지고 주소를 넣었어요. 사용자가 공사를 요청하면 요 공사 로그인 인풋 화면이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전송 버튼을 누르면 요 화면을 보여줘야죠. 자, 컨트롤러 만들어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되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샘플 컨트롤러 와볼게요. 복사해서 만드는 것보다 쳐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얘는 첫 번째 요청은 get이죠? get로 요청하니까 04, 아, 뭐였더라? 골뱅이 복사해서 써야 되겠네. 7원이 거든요. 요거 복사해 볼까요? 아,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작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쳐볼게요. 골뱅이 get 방식 매핑 하고요. 04죠? 04 로그인 인풋. 얘는 뭐 하는 애예요? 화면 만들어주는 애죠? public string login bto 갖고 하는 거니까 bto input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에러 났네? return 문자열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입력 화면 에서 뭐 딱히 할게 없죠? 사용자가 입력 화면 보여주세요 하고 주소 요청하면 해당 주소에 입력 화면을 보여주면 되겠죠? 자, 다 됐으면 실행해 가지고 요 주소를 요청해 봅시다. 이건 그냥 샘플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그냥 눌러 볼까요? 자, 이렇게 동작하네요. 자, 브라우저에다가 써봅시다. localhost 8080. 8080 맞나? 아직 다안 돌고 있었네. 기다렸다 해야 되겠어요. 자, 8080 하고 금방 만든 애 쳐주면 되죠. 04 로그인 인풋 이렇게 치면 화면 이렇게 나오네요. 얘가 04 로그인 머스터치죠. 요 화면이죠. 자, 안 되시는 분 얘기하시고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요 부분에 대한 처리를 만들어야 돼요. 얘 포스트죠?
자, 이거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컨트롤러에 가서 저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야죠. 이거 복사에다 만들까? 그냥 쳐서 만듭시다. 걔는 뭐로 오고 있어요? 포스트로 오고 있죠? 골뱅이 포스트 매핑 하고요. 05 로그인 인풋 이렇게 하고요. 퍼블릭 뭐 스트링 뭐죠? 로그인 DTO 아웃풋 뭐 이거 메소드 이름은 뭐 크게 영향을 안 준다 그랬어요. 겹치지만 않게 잘 만드시면 돼요. 아웃풋 이렇게 쓰시면 되나? 그래서 이제 데이터 받는 작업 해야 되겠죠? 위에 거좀 복사해서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던 거 여기 모델은 뭐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고 모델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는 우리 금방 만든 애 써야죠? 로그인 DTO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클래스 가져오기. 자, 이렇게 원래 이 모델도 필요가 없네. 여기 이렇게 담긴 애는 따로 모델에 안 담아도 자동 등록된다 그랬죠? 뭐 따로 작업을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하면 요게 DTO 값이 여기 출력이 될 거예요.
나오려나? 한번 실행해가지고 확인해 봅시다. 이거 다시 시작하시고. 새로 고침. 아이고, 엄청 오래 걸리네. 녹화를 떠서 그런가 봐요. 다 돌았나? 자, 데이터 입력하고 전송. 에러 나네? 3 해볼까? 3? 여기요? 05. 여기 잘못됐네. 자, 돌려보세요. 되나? 리스타트하고 버그 잡아봅시다. 그래도 그러네. 잠깐만요. 500이면 매칭되는 애가 없다 그러네. 여기 얘를 좀 손봐야 되나 봐요. 자, 여기가 여기다가 이렇게 샵 해가지고 객체 이름을 써줘야 될것 같아요. 우리 DTO로 넣었네. DTO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묶어야 될것 같아요.
묶어가지고 여기 끝나나? 3개 놨었네. DTO 밑에 네임 패스워드인 것 같아요. 안 나오네. 여기 담아볼까? 잠깐만요. 안 담아도 갈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좀 확인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가 들어오면 한번 찍어볼까? 자, 이렇게 담으니까 나오네요. 이거 꼭 담아줘야 되나? 내가 알기로는 여기 들어가면 그냥 자동으로 DTO에 모델에 이거 담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이렇게 따로 담아줘야 가네요.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자, 추가하니까 해결이 돼요. 얘가 있어야 되네요. 자, 정리해봐 드리면 로그인 DTO 이거 만들었고요. 데이터 담는 거 만들었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그 맞는 부분
받는 부분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찍을 때는 이렇게 객체죠. 객체 안에 네임, 패스워드 탭으로 좀 띄워볼까? 이런 식으로 처리했어요. 자, 폼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하는 거 해봤어요. 자, 작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템플릿 하나 만들었죠. 머스터치로 하나 만들었고요. 이 화면 호출할 수 있는 컨트롤러 추가했고요. 사용자가 얘를 요청하면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 화면 보여주고요. 이 화면에서 이제 실제 사용자 입력이 이루어지죠. 그 서브밋 버튼 1, 뭐 테스트 111하고 서브밋 버튼 누르면 어디로 와요? 여기 포스트로 오죠. 이쪽으로 오죠. 요 화면에서 서브밋 버튼 누르면 여기로 오죠.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한 요 박스 데이터가 DTO에 담기죠. 그 다음에 모델에 담았어요. 그 다음에 05 로그인 아웃풋 페이지로 갔죠. 자, 이 안에서는 요 DTO 사용하려면 이렇게 중괄호 두개 하고 샵하고 DTO 쓴다고 이렇게 하네요. 그 다음에 닫아주네요. 이렇게 하고 DTO.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요 안에 있는 필드들을 기술하죠. 그래서 두개 하고 네임 두개 하고 닫고 두개 열고 뭐였지? 네임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요 안에 기술하면 나오네요. 자, 걔가 요렇게 되죠. 요거죠. 그냥 우리 또 요걸 좀 변경해 볼까요? 요거를 딴 걸로 변경해 볼게요.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고 하나 주석합시다.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다른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예전에 했던 건데 모델 앤 뷰로 한번, 얘도 모델 앤뷰 지원해요. 그리고 스프링 레가시에서 지원하는 것다 지원해요. 모델 앤뷰 얘를 리턴해 봅시다. 그리고 모델은 받지 말고 얘는 어떻게 쓰죠? 우리가 생성해서 쓰면 되죠.
모델은 new 모델 and view 이렇게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하고 모델 여기 모델에 담읍시다. 리턴 약간 모델 점 얘는 add 오브젝트죠? 어트리뷰트가 아니고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얘는 주소를 또 넣어줘야죠. 셋뷰네임 이렇게 넣어줘야죠. 여기에 얘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모델을 리턴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모델 앤 뷰 쓰는 방법. 얘도 좀 알아둬야 될 게, 우리 작업 중에 페이지를 다른 쪽으로 전송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쓰면 편하죠. 그래서 뭐, 얘만의 특화된 부분이 있어요. 얘 써야 편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모델 앤 뷰로 바꿔봤어요. 위에 거랑 같은 코드죠. 방식만 좀 다른 거예요. 자, 다 됐으면 한번 저 돌려볼게요. 예, 잘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볼게요. 한 7, 8분 남았는데 7분 남았는데 확인 좀 해보세요. 잘 안 되시는 분 얘기하시고